바지락 비빔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우선은 저희 예. 가족들이 바지락을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쌈장처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침에 바쁜데 이렇게 비벼서 먹고 출근하기도 편하고. 이제 밥을 비벼 먹으면 되나요? 네, 아니요. 이제 비빔장과 함께 먹을 고명을 네. 만들 거예요. 아, 고명이요? 네. 아, 어떤 고명이죠? 지금 요즘 제철이 네. 달래랑 냉이요. 아, 달래랑 냉이? 네. 아까 제철인 바지락으로 비빔장을 네. 만들고 네. 요즘 제철인 달래와 냉이로 고명을 만든다는 얘기죠? 네. 아, 진정한 봄 식단인데 네. 자, 그럼 냉이랑 달래를 어떻게 하면 되죠? 냉이는 우선 끓는 물에 데쳐줘야 되거든요. 아, 냉이를 끓는 물에 데쳐줘요? 예. 왜요? 그냥 먹으면 예. 씁쓸한 맛이 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살짝 데쳐주면 좀 없애지도 않고 예. 부드러우면서 먹기 좋아요. 냉이는 향긋함을 살려주기 위해 2, 3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는 것이 포인트. 냉이가 좀 없으니까 냉이만 데친다는 얘기죠? 예. 이제 데친 냉이를 잘 예. 썰어줄게요. 냉이를 잘 썰고요. 예. 냉이를 데치니까 모양은 시금치 데친 느낌이에요. 네. 예. 보통 이제 비빔장을 만들 때는 달래를 썰어서 비빔장을 만들어 먹는 건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근데 달래를 비빔장이 아니라 그냥 고명으로 예. 넣는 거는 이것도 좀 생소한데요. 이렇게 먹으면 예. 봄 향기도 더 느낄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던 입맛 철로 되찾아줄 향긋한 고명들이 준비되고 이제 다 만들어진 고명과 예. 아까 만들어 놓은 쌈장과 함께 밥에다 얹어서 드시면 돼요. 아, 이제 먹으면 되는군요. 근데 이제 밥은 예. 보리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보리밥으로요? 네. 아, 확실히 보리밥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고 씹는 맛도 있고 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 민아? 고소한 보리밥에 썰어놓은 냉이와 달래를 얹어준다. 네. 연두부가 있거든요. 아, 연두부도? 예. 근데 연두부를 택하신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글쎄, 더 비빌 때 예. 그냥 두부보다는 예. 이렇게 잘 비벼지고 아, 맛도 더 부드럽고, 예, 부드럽고 좋아요. 맛깔나게 끓여낸 바지락 비빔장을 듬뿍 얹어내면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비빔밥 완성! 쓱쓱 비벼서 아이들도 맛있게! 바지락은 빈혈 예방에 좋은 철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침 건강식으로 좋은 재료입니다. 또한 냉이와 달래의 비타민과 무기질은 충곤증과 식욕부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바지락 비빔밥은 나른한 봄철에 좋은 아침 밥상입니다. 첫 맛은 된장 맛이 나는데 그 먹었을 때 그 냉이 향이 입안을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지락의 씹는 맛은 정말 이품이네요. 연두부를 넣어서 그런지 되게 부드럽고요. 마지막 맛이 매콤함이 나가요. 후다닥 아침 밥상 포인트! 쫄깃한 감칠맛으로 입맛 살려주는 비빔장! 부드러운 연두부와 향긋한 봄나물을 얹어 든든하게! 바지락 비빔장과 향긋한 봄나물로 입안 가득 봄을 맞이해보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마산명산 몽고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문화상품권, KYK 김영기 환원수에서 백화점 상품권, 시스템 영어교실 주니어랩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